다시 봐도 넌 넌 내 사랑 수백 번 봐도 나 에스티아라이즈 한글라이언 안녕하세요 에스티아라이즈입니다. 자 FT아일랜드 한글 라이브를 시작하겠습니다. 이번 달 주제는 교통기관 관련 표현입니다. 셋째 주인 오늘의 표현은 바로 여기서 내려주세요. 곳곳에 오르실 때 구다사이. 네, 이 표현은 택시를 탔을 때 잘 사용하죠. 자 그럼 먼저 어떻게 사용하는지 함께 보시죠. 손님 어디까지 가세요? 손님. 네. 그 고저스 종훈 씨 맞죠? 아 뭐 실은 제가 종훈 씨 왕팬이거든요. 뭐 고맙습니다. 아 종훈 씨 그 자리 뒤에 있는 거 보이세요? 이거요? 사인 부탁해요. 이용기 씨한테라고 확실히 적어주셔야 돼요. 네 그럼 27만 5천 원입니다. 27? 뭐 말도 안 돼. 돈 주세요. 그럼 저를 따라서 오늘의 표현을 발음해봐요. 여기서 내려주세요. 여기서 내려주세요. 여기서 내려주세요에 내려주세요는 오로시테 구다사이 라는 뜻입니다. 여기서 대신 내리고 싶은 장소를 넣어서 사용해봐요. 역 앞에서 내려주세요. 역 앞에서 내려주세요. 사거리에서 내려주세요. 사거리에서 내려주세요. 내리고 싶은 곳을 잘 설명할 수 없을 때는 이렇게 말해요. 좀 더 가서 내려주세요. 좀 더 가서 내려주세요. 자, 이 표현을 많이 사용해서 가고 싶은 곳을 전해봐요. 종훈 씨, 네. 다음 취재 때까지 시간이 좀 남으니까 밥이나 먹을까? 좋아요. 아일랜드 라면으로 해요. 아, 역시 우리 종훈 씨. 그 역 앞에 있는 가게 말하는 거죠? 저, 죄송해요, 기사님. 역 앞에서 내려주세요. 알겠습니다. 손님, 이제 곧 역 앞인데요? 아, 기사님. 저 좀 피곤하니까 좀 더 가서 내려주세요. 알겠습니다. 어? 지금 엄청 예쁜 여자가 사거리에 있었어요, 사거리에. 어, 진짜? 사거리에. 어디? 넌 내 운명이야. 저기 기사님, 사거리에서 내려주세요. 아, 죄송합니다. 여기 주차금지 구역이라서요. 쭉 가는 수밖에 없어요. 아, 이럴 수가. 어떠세요? 꼭 내려주세요를 사용해서 택시로 여러 곳에 가보세요. 다음 주에는 이번 달 복습을 해봐요. 지금까지 FT아일랜드의 한글 라이브였습니다. 기대해 주세요!